안녕하세요, 아로프입니다. 다들 위나? 드디어 업밴 기간 두 달을 마무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용돈의 선물이라는 이벤트가 공개됐습니다. 와, 북풋 이벤트 볼까? 본론을 설명드리기 앞서 기간은 총 3가지, 출석, 크리스마스 토너먼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 구슬 기간들로 나눠집니다. 출석 이벤트는 12월 20일 업데이트 이후 2022년 1월 4일까지, 크리스마스 토너먼트는 기본 기간과 특별 기간이 나눠지며 기본은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참여 가능, 특별 기간은 12월 24일부터 26일, 31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짧게 줄이자면 두 번이나 참여 가능한 셈이죠. 그리고 장식 구슬은 판매 기간, 랭킹 등록 시간, 개봉 가능 시간으로 나눠지는데, 판매와 랭킹 등록은 동일하게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개봉 가능 기간은 하루가 더 증가된 1월 5일까지입니다. 먼저 산타 용순의 출석 체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일주일 동안 진행된 출석 체크인데, 초월 정수 세트를 한꺼번에 주고 다른 아이템들을 주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애매모호한 출석 체크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보상이 라이즈 이벤트랑 동일한... 네, 말 안 해도 아시죠? 다음은 크리스마스 토너먼트입니다. 이때 타임만 토너먼트를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8, 4 그리고 결승 승리 시 특정 점수를 획득하고 참가 후 패배 시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때 서버 과부하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랭킹에 따라 보상도 주어지는데, 1, 2, 그리고 3위는 다량의 다이아와 드래곤 알 선택권이 주어지며, 추가적으로 12위, 25위, 그리고 61위에게도 드래곤 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 알 선택권으로 우리 다같이 윈드를 얻어보. 이제 메인 컨텐츠, 장식 구슬입니다. 일반 장식 구슬들을 통해 고급, 그리고 최고급 장식 구슬을 얻는 방식으로 거의 빛의 축제랑 똑같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식 구슬 같은 경우는 빙고로 진행되며, 다양한 미션들을 통해 빙고를 채워서 일반 장식 구슬들을 얻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루 최대 획득 가능한 구슬들은 13개로 누가금 시 최대 182개의 일반 장식 구슬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구슬 오픈 시 개봉 점수가 주어지는데, 물론 이건 많이 열수록 좋은 거라 패스! 장식 구슬 랭킹 보상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구매하실 생각이 있지 않은 이상 상위권 보상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위 보상을 한번 살펴보자면, 원하는 드래곤 레벨과 단계 40점 세트, 그리고 고귀한 아델라 SSS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귀한 아델라 SS는 신규 한정 재미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력 증가 재미 아닌 방어력 증가 재미로 출시를 했는데요. 디자인은 37과 38 잼들을 제외하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잼들을 획득하려면 점술집, 아이템 강화, 물약, 레시피 순으로 클릭하셔야 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잼들을 만들 때는 꼭 합성석들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신규용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용은 항상 그려왔듯이 총 3마리며, 라스, 밀라타스 SSS, 그리고 크로마 밀라타스 SSS가 나왔습니다. 밀라타스 같은 경우는 기존 드벨류에서 있었던 전설 등급의 드래곤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크로마는 뭐... 위에 태양초 고추장을 조금 버무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이제 밀라타스 SSS 같은 경우는 빛 속성이고, 크로마 밀라타스는 여명 속성인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속성 오류인지 하이브로가 컨셉으로 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성이 다르면 그래도 쓸 가치가 조금 있죠. 라스는 강림까지 가능한 방어형 드래곤입니다. 속성은 여명으로 진각성으로 만들기를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3마리의 드래곤들을 한꺼번에 보았는데, 비주얼을 보니 드빌 1이 점점 드빌 M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업밴 기간이 마무리되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공지를 빠르게 요약해보았습니다. 다들 좋은 아이템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윈바!